오늘은 바다와 가깝고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하고 아담한 마을에 위치한 시골 주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부동산입니다.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여러분께 매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눈과 발걸음을 대신해 드릴게요. 전라남도 고흥군에 위치한 해당 주택 대지의 면적은 약 62평이며, 11평 면적의 주택과 약 10평 면적의 창고로 구성됩니다. 해당 주택의 토지는 현재 등기가 되어 있으며, 주택은 등기되지 않은 미등기 주택입니다. 주택으로 연결되는 마을길은 국유지 도로입니다. 해당 주택이 위치한 마을 뒷산에 오르시면 바다가 조망되고 주변으로 고흥 완도 간의 해양 관광도로 국도 승격과 남해안의 해양 관광벨트 개발 소식 등의 호재가 있는 지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기도 합니다. 그럼 산과 바다로 둘러싸인 아담하고 조용한 곳에 위치한 해당 주택의 위치와 입지 조건, 지도를 통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전라남도 고흥군 풍량면 안동리에 위치합니다. 주택을 기준으로 약 5분 거리에 남해안의 고흥 앞바다가 위치하며 약 10분 거리에 고흥군청과 고흥읍내가 위치합니다. 시골이지만 생활 인프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한 15분 거리에 녹동 항구가 위치하여서 고흥 읍내와 더불어 생활 인프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약 35분 거리에 고흥 IC, 약 45분 거리에는 고흥과 여수를 이어주는 팔령대교가 위치하며 1시간에서 1시간 10분 거리에 여수시와 여수공항 그리고 순천시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해당 주택에 위치한 마을의 모습입니다. 해당 주택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은 약 20여 가구가 모여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마을을 기준으로 약 10분 정도 거리에 소록도와 거금도로 연결되는 거금대교가 위치합니다. 최근 고흥 완도 간의 해양관광도로 국도 승격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양관광지로의 개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해안의 해양관광벨트 개발이 계획되고 있는데요. 해당 마을은 고흥 완도 간의 해양관광도로에 이어 팔룡대교를 지나 여수로 연결되는 핵심 도로 77번 국도와도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여수로 가시든 완도로 가시든 예전보다 훨씬 빠르고 편리하게 오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주택이 위치한 이 마을은 오래된 마을이지만 마을길이 대부분 포장이 잘 되어 있고 차량 통행도 수월하게 할수 있는 폭의 마을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약 100m 정도 거리에 버스 정류장과 2차선 도로가 연결됩니다. 해당 주택의 구성입니다. 해당 주택은 62평의 대지에 11평 본체가 건축되어 있고, 본체를 기준으로 앞쪽으로 약 10평 면적의 창고가 위치합니다. 해당 주택은 벽돌 담장으로 경계가 잘 구분되어 있고, 계속 사람이 거주해온 집이라 관리가 비교적 잘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입주하여 생활하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집 앞쪽으로 연결된 마을길은 국유지 도로입니다. 현재 주차는 경계 내에 바로 주차하실 수는 없지만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약 40m 거리에 마을 회관의 공용 주차장이 위치합니다. 주차는 그곳에 하시면 됩니다. 해당 주택은 작은 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약 3분 거리에 면소재지가 위치하며 10분 거리에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고흥읍내가
그리고 15분 거리에 녹동항이 위치하고 있어서 초, 중, 고 학교뿐 아니라 마트, 그리고 병원, 약국, 여러 관공서들을 시골이지만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해당 주택 주변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주택 주변으로 악취나 소음 발생, 분진 발생, 송전탑 등의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은 없습니다. 다만 시골 주택의 특성상 마을의 경계 바퀴나 산속 안쪽으로 분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택에서 시각적으로 영향이 없는 곳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해당 주택의 부동산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의 경계부터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주택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며 그 외 기타 법령으로 의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땅의 폭은 가로폭 약 21m, 세로폭 약 14m 내외의 폭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지의 면적은 206제곱미터 약 62평이며 건물의 연면적은 주택이 39제곱미터 약 11평, 창고가 33제곱미터 약 10평으로 총 72제곱미터 약 21평 규모입니다. 주택의 구조는 거실과 3개의 방, 주방, 화장실, 창고, 마당으로 구성됩니다. 주택의 건축 주구조는 목조 구조이며 준공 연도는 등기 이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수도는 상수도 사용하고 있으며 난방은 기름 보일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계 내에는 주차 불가하며 집 앞쪽에 위치한 마을회관 공용주차장에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경계의 담장을 수리하시고 진입로를 확장하신다면 마당 안쪽으로 승용차 기준 한 대 정도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즉시 입주 가능한 상태입니다. 지목은 대 형상은 사다리형, 지형은 완경사지, 방위는 주택 마루를 기준으로 남서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주차 부지가 있는 마을 회관부터 해당 주택 천천히 걸어가며 현장 안내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옆쪽 부지에 주차하시고 약 30에서 40m 정도 걸어가시면 해당 주택 위치에 있습니다. 왼쪽으로 보이기 시작한 빨간색 벽돌 담장 집이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해당 매물입니다. 해당 주택은 이 주택과 접하고 있는 도로보다 약 1에서 2m 정도 높은 지대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주택이 위치해 있지만 가리는 것 없이 하루 종일 일조량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택을 기준으로 서쪽과 동쪽에 위치한 창고의 모습입니다. 주택 앞마당은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으며 작은 화단이 있어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도 약간 있습니다. 이어서 해당 주택 본체의 실내 모습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으로 들어가시면 마루 겸 거실이 위치하고요. 이 마루를 기준으로 정면 두 칸의 방과 측면 한 칸의 방,
그리고 서쪽으로 주방과 화장실이 위치합니다. 해당 주택은 올수리 되어 있는 상태로 바로 입주하실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가장 동쪽에 위치한 첫 번째 방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의 모습입니다. 바로 입주하셔서 생활하실 수 있을 정도로 도배나 장판 모두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방은 옆쪽에 위치한 주방과 연결되는 실내 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기준으로 가장 서쪽에 위치한 주방의 모습입니다. 상하부장의 싱크대 유지 관리 상태가 좋기 때문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연결되는 동선으로는 세탁실 및 화장실이 위치합니다. 해당 주택은 이렇게 바로 입주하셔서 생활하실 수 있을 정도로 관리나 유지 상태가 양호한 주택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해당 주택에 관한 상세 정보 한 번 더 정리해드린 후 매매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고흥군 풍량면 안동리에 위치한 해당 주택의 총 매매가는 4,500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해당 주택에 대해 관심 있으시거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생부동산으로 문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장활동 시 전화 연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답장해드리겠습니다. 인생부동산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께 제공해드리는 여러분의 인생 매물 소식 놓치지 마시고 발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계속 매물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여러분의 인생 부동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물 접수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생 부동산에서 준비한 매물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행운이 함께하길 바랄게요. 이상 당신의 인생 부동산이었습니다.